다수고대기가 결정적인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춘 일대에서 뭐 괴물이 나타났다 할 정도로 네. 당대에. 그래서 그 흥얼거리고 노래하는 제 목소리를 들었던 선배가 너 내가 듣기로는 너 목소리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연습을 시작하면서 어떤 한 곡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어떤 곡이? The Greatest Lovable이라는 곡이에요. 휘트니 휴스턴으로 알고 계신데 사실은 조지 벤슨. 조지 벤슨 아니에요? 네. 예. 대부분 휘트니 휴스턴 노래를 알고 있죠. 예. 휘트니 휴스턴으로 알고 계신데 사실은 조지 벤슨. 조지 벤슨 형수 아니에요? 조지 벤슨 형수 아니에요? 네. 조지 벤슨이라는 소유 음반을 주면서 이 노래를 연습을 해봐라. 그래서 실제로 라이브 카페를 갔어요. 그래서 그 선배가 기타를 쳐주고 제가 노래를 했거든요. 그 카페에 있던 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 쳐주셨어요. 그때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진짜 멍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근데 그 박수를 받을 때 굉장한 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신촌의 괴물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 제 음악도 시작이 됐어요. 그때 이야 신데렐라가 탄생됐다 이런 표현이 안 되고 왜 신촌의 괴물이 하나 나타나? 수식어 붙었을까요? 제가 무대 위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그때부터 좀 그랬나 봐요. 아.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여자 뮤지션들이 참 드물었어요. 그 많은 남자 뮤지션 사이에서 홍일점으로서 좀 부담되지 않았습니까? 여자로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예. 워낙 제가 어저께서는 괴물이라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남자들과 경쟁해야 돼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네. 이음미로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자 남자 이런 걸 좀 떠났던 것 같아요.